더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기업 분석팀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 리포트 그리고 산업 리포트 가지고 여러분에게 투자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업 분석팀의 장민준 선임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SK텔레콤 리포트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한 두 달여 전에도 SK텔레콤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간 어떤 시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좀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나왔어요. 3분기 실적. 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컨센서스도 좀 하회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뭐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리포트에서는 무선 수익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나왔고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컨센서스보다는 하회는 했지만 네. 컨센서스를 크게 뭐 큰 폭으로 하회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네네. 보고 있고 일단 통신사 이익을 볼 때 좀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ARPU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RPU? 네, ARPU라고 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가입자당 월평균 지출을 계산해서 이제 알려주는 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월통신료를 이제 평균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 지금 3만 원 초반으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 ARPU라는 측면의 지표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3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네, 3분기 실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고 무선 네.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ARPU라는 지표가 좀 빠지게 된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 통신 그 가격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좀 비싸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선택 약정 요율을 20에서 25% 할인 폭을 좀 상향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제 2년 약정이라든지 3년 약정을 걸게 되면 이제 할인을 해주는 부분을 5% 올림으로써 통신사들이 사실 5% 감익을 이제 매출이 빠지는 부분을 이제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결국 상승 부분이 ARPU로 반영이 되면서 무선 수익이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취약계층이랑 노인계층 통신비 감면 을 통해서 그 통신비 감면 이제 정부 지원이 아니라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매출 할인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매출을 빠지게 하는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거의 한 7에서 8분기 정도 1년 반 정도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결국 ARPU 반등을 2분기부터는 보여주었지만 3분기에 좀 유의미하게 반등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 갑자기 반등이 이루어진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5G 가입자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고 5G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금 SKT 같은 경우 여전히 마켓셰어 전체 통신사들 대비 이제 가입자 비중이 시장 점유율이 1위를 하고 있는 네. 업체고 이 마켓셰어를 유지를 하고 있다. 5G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G는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요금제 자체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5G 쪽으로 이제 교체가 늘어나면서 이제 가입자당 매출도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죠? 네,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하셨고 이게 ARPU 측면에서 이제 5G 요금제 자체가 4G 요금제보다는 한 단계 좀 네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비싸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의 요청으로 3만 원대에서 5만 원 초저가 5G 요금제도 나올 네.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 완전한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8만 원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 네. 있고 사실 비싸네요. 4G에서는 네. 평균 ARPU가 3만 원 초반인 거에 비하면 근데 5G 요금제 비싸다라고 보고 있고 이 5G 요금제가 비싸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네, 있었지만 네. 뭐 5G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들은 여전히 좀 강력했고 시장 예상보다는 올해 5G 디바이스 출하와 5G 가입자 그 상승 효과는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시면 될 거 그 네. 말씀 주신 것처럼 ARPU가 5G ARPU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네네.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용 구조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캐펙스 투자에 따른 이제 수익 부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장비 같은 경우도 4G LTE 장비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네, 구간에 맞물려 그렇죠. 있는데 반해서 이 5G 난스탠드얼론, 그러니까 5G 기지국 투자에 들어가는 장비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 가격을 망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통신사들이 단순히 비싼 장비를 깔고 똑같은 요금을 받기에는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한다라는 슬로건이랑 또 좀 맞지 않고 네, 네.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4G LTE보다는 비싸지만 생각한 수준보다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높은 요금제를 쓰기 시작하면서 5G를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무선 수익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3분기 실적에서 읽히는 포인트이고요. 요거는 추세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렇게 보는 건 역시 5G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일까요? 네,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라고 네. 하면 내년부터 나오게 될 디바이스들 이제 내년에 이제 스마트폰을 바꿔야 될 고객분들이 뭐 시청자분들이 계시게 되면 네. 이제 5G 디바이스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갤럭시라든지 뭐 LG 폰 두 가지 종류밖에 네. 없었다라고 하면, 뭐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나오는 디바이스들은 신규 디바이스는 다 5G 칩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5G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라도 5G 요금제를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지불할 의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5G 폰 쓰는 사람들을 보면 네. 별로 되는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냥 LTE만 켜놓고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에 비한다면 요금도 너무 비싸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을까? 이미 쓸 사람들은 다 바꾼 상태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전망했지만 네네. 올해 가입자가 지금 통신 3사 300만을 잡았다가 지금 5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네. 생각보다 이 얼리 어답터들의 비중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네. 얼리 어답터 다음에 이제 메저리티가 들어오는, 근데 대다수의 뭐 50% 이상의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내년이다라고 보면 내년에 충분히 5G 가입자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전히 좀 통신비 부담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입자 요금제들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좀 다양하게 가져감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는 5G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내년에도 그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무선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SK텔레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희가 뭐 한 3만 원 요금을 쓰시던 분들이 갑자기 8만 원을 쓰시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네.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2G 가입도 이제 서비스도 종료되는 시점에 맞물려서 그러한 분들을 위한 또 요금제가 설계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에 따라서 이제 알프 반등은 점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폭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프 반등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제 무선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실 그 SK텔레콤의 비무선 쪽의 매출도 45%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유선 부분 이야기를 해보죠. SK 브로드밴드의 T브로드 합병이 원래 이제 내년 3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 4월로 이게 일정이 좀 미뤄졌더라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건지 잘 몰라서. 네, 일단 통신사들이 지금 또 이제 무선 부분뿐만 아니라 유선 쪽에서도 지금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3월에 뭐 전망이었지만 4월로 미뤄질 것이다라고 네, 네. 했지만 크게 이게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뉴스라기보다는 진행 과정 중에 조금 스케줄이 늦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 올해 LGU 플러스랑 그 CJ 헬로들의 CJ 헬로의 합병 인수 승인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유선 유료 방송 시장도 통신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결국 CJ 헬로를 쓰시는 고객들이
단순히 시제 헬로만 썼고 LGU 플러스를 따로따로 가입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합병을 통해서 통신사와의 어떤 결합 할인 이러한 마케팅 부분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또 이제 볼 게 미디어예요. 미디어 사업 9월에 웨이브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잘 되고 있나요? 사실 가입자 많이 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도 쓰는데 돈은 안 들거든요. 이게 돈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웨이브 전신이 옥수수였고 네. 옥수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통신사를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SK텔레콤의 가입자가 지금 마켓셰어 넘버원이기 때문에 네. 그 가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옥수수에서 웨이브를 그렇죠. 넘어갔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료방송 시장과의 더불어 지금 그 OTT 비즈니스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뭐 이런 OTT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면서 결국 콘텐츠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가입자가 빠르게 느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K-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제 SK텔레콤이 가져갈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 기반의 역량을 바탕으로 미디어 사업 쪽에서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가입자 기반이 여타 업체들에 비해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보안 이커머스 이쪽으로도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자체는. 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뭐 ADT 캡스라는 보안 업체를 네. 인수를 해서 이 보안 쪽에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결국 통신이랑 시너지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지만 결국 지금 보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 영상 솔루션 기술이다라고 네. 하면 이 영상 솔루션 기술 굉장히 고화질 기술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통신 기술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전개될 어떤 무인화 매장들 지금 뭐 대부분들이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뭐 편의점도 지금 무인화 편의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인화 매장에서 보안 솔루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 부분을 그 SK텔레콤이 이 부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시너지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향후에 큰 폭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와도 이거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커머스 쪽으로 사업 확대하는 것도? 이커머스 쪽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소프트뱅크 모델 중에 네. 하나라고 보고 있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쿠팡을 투자한 것처럼 지금 뭐 그런 유통업체와 어떤 통신사의 유통업체에 대한 통신사의 투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당장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지만 이제 가입자들이 다양한 이커머스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통신망을 기반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시너지가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도 그렇고 이커머스도 그렇고 당장 뭐 어떤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앞으로 이제 가입자를 확보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간략하게 사업 부문별로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 뭐 그 무선 쪽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비중 있게 했고 이외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 다 통틀어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좀 간단하게 내보죠.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쪽에서는 여전히 가입자 기반 1위인 업체이고 이러한 캐시 그 플로우를 바탕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라든지 보안 그리고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미디어 사업 부분에서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통신 역량의 가치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투자 매력도가 뭐 높다라는 점에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를 36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통신 쪽에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영향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다만 이쪽의 매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높은 주가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6만 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장민준 선임연구원과 함께 나눠봤어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